안녕하세요. 산 사람입니다. 자, 이 비염에 가장 좋은 약초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. 이게 독고말이라는 건데, 일명 도둑놈이라는 겁니다. 어릴 적에 우리 이걸 따가지고 옷에 막 던져가지고 붙이고 이랬는데, 요게 이제 독고말이라는 건데, 요걸 이제 법제를 해가지고 비염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요 보시면 가시가 나가 있는데, 이 가시가 요 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가시를 토치램프로 이제 태워가지고,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살짝 이걸 태워가지고,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, 그 다음에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, 가는 거는 코에다가 넣고, 그 다음에 좀 굵은 것들은, 차로,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. 그러고, 그 끓이물로 물 코로 한번 헹구고 이러면은, 이 정말 좋습니다. 코로 숨 오시는 분들도 요렇게 하시면은, 요, 금방 낫습니다, 이게. 코로도 숨쉴 수도 있고. 마침, 요 독고말이 익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 요렇거든요. 파랗게 파랗게 돼가 있는데 요게 익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분이 있어서 내가 이걸 오늘 영상을 켭니다. 비염에 굉장히 좋습니다. 적방입니다. 이 예전에 비염으로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금방 이야기해 준 대로 그래가지고 이 나사가지고 비염 쪽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마침 필요한 약초가 딱 있어가 좋네요. 아까 콧물 많이 흘리고 하는 동생이 한분또 있는데 그 동생도 좀 주고. 참 귀한 차로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끓인 물로 또 코도 헹구고 이러면은 비염이 금방 나서 버립니다. 이게 비염에는 최고 좋은 약초입니다. 독고마리가. 원래 이건 딸지게 두꺼운 장갑 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실장갑을 끼고 와가지고 그래도 안 찔리도록 살짝 잡고 요런 거 따고 있습니다. 조금 실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독고말이라는 겁니다.
비염 있으신 분들은 꼭 요걸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터치램프로 살짝 이 가시를 태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라이팬에 살짝 볶습니다. 한 구수하게 익어도 됩니다. 차도 마시도. 그래가지고 코도 헹구고 물도 마시고 이러면은 비염이 금방 나사 버립니다. 꼭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맑은 공기 코로 숨 쉬고 그래 하십시오. 또 좋은 정보라든지 있으면은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산 사람입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